영우 씨가 했을 때는 네. 그때 제가 초반 사업 했던 때여가지고 배도 저는 그때 아 싸면 무조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진짜 천불 초반 때 정말 1300불 막 이런 배를 싸게 애들 알아 이렇게 했었어요. 네. 근데 결국은 싸고 좋은 건 없더라고요. 그래서 맞아요. 제가 바꿨어요. 럭셔리로. 뭐 윤지 씨 같은 경우는 스쿠버 스팔 탔으니까 뭐 제일 좋은 배 탔으니까 네. 너무 좋죠 막. 근데 여기는 제일 싸구리 배를 탔으니까 아무래도 안 좋지. 근데 이제 코모더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의 레벨을 했고요. 그렇게 꾸지지도 않고 이렇게 아주 뭐 아주 좋지도 않고 근데 적당한 가격에 마지노선을 딱 소수만 갈 수 있는 그런 배를 탔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지역이든 다 저희가 전 세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몰디브뿐이 아닙니다, 여러분. 자꾸 저를 몰디브 여신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전 세계 여신이 되고자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 제가 이제 계속 그 투어를 계속 제가 올리고 있잖아요. 전 세계 다닌 거를. 그거를 좀 유심히 보셔서 뭐 엘바도 가시고 사이프러스 이제 곧 나오거든요. 유럽 다이빙. 그럼 볼 건 없어요. 솔직히 우리나라가 훨씬 좋아요. 제가 객관적으로. 그런데 모든 지역을 가서 하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다이버는 투더리가 아닌 그냥 물이니까 좋아했던 그런 다이버였던 것 같아요. 동해에서 1m도 안 보였던데도 잘하고 저도 아 여기는 이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만난 진상 중에 하나는 50번 정도 하셨는데 라자한파 가는 그 투어 이제 가는데 공항에서 라자한파에서 비 오니까 저 안 갈래요 그러시는 아 공항에서 라자한파에 지금 비 온대니까 태풍 온대는데 나 안 갈래 인천에서 안 가면 안 돼요 그러신 분이 있었어요 진짜 실제로 또 우리 지인 중에는 코모도 갈라 그랬는데 여권이 만료돼가지고 그런 사람이 그래서 있지. 비행기 못 타고 간 사람도 있어요. 지금 제주도에 계실 텐데 보고 계시나요? 그 몰디브 얘기했었는데 몰디브를 왜 코모도가 더 좋았냐면 몰디브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사실 몰디브는 지인들이랑 같이 간 게 아니라 새로운 분들을 만난 겁니다. 맞아. 그 코모도는 이제 인원이 적어요. 네. 12명. 그 다 아는 사람만 갔어요 그때. 아.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아, 맞아요. 맞아요. 그런 거였어. 누구랑 가느냐가 또 되게 중요한 거는 있어요. 다이빙은. 아무래도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그런 게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아무래도 몇 밤 며칠을 같이 지내고 또 이제 투어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올라와가지고 같이 또 휴식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게 되니까 좀 다양한 추억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다이빙 투어를 하시면서도 다양한 분들을 만나셨겠지만 특히 이제 진혜님은 뭐 호텔에서 일을 하시면서 정말 다양한 나라에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요. 가장 이런 나라의 손님들은 최악이었고 최고였다. 혹시 이렇게 베스트를 좀 뽑아주실 수 있나요? 이거를 말하면 그 나라 친구들이 저를 싫어해가지고 아~ 제가 진짜 말을 하기가 진짜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냥 사담입니다. 어차피 걔네들이 영어로 들어야 되니까. 우리가 생각하기에 3위는? 중국? 1등이 중국. 중국 아니에요. 중국은 아니에요. 중국은 돈은 그래도 잘 쓰고 말은 잘 들어요. 말이 안 통하면. 돈을 잘 쓰니까 3위 안 했고. 3위. 역시 이거. 이건 이제 호텔 리어 하시는 분들은 다 중국 사람들은 시끄러워서 그렇지 그렇게 막 피해를 주는 건 아니에요. 솔직히 돈 제대로 되고 하는데 호텔 리어 입장에서. 근데 좀 귀찮게 나요. 엄청 귀찮아요. 네. 2위는요. 네. 누구냐면 사우디아라비아. 오. 거의 돈이 더 많은데. 아, 이거는. 석유부자. 사우디아라비아니까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, 뭐든지.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요. 그냥 사람들. 그러니까 리스펙트를 잘 안 하고, 그냥 다 이렇게 보고, 그냥 뭐, 우리가 운전하는 바퀴 지 혼자 막 몰고 다니고, 막 물에 빠뜨리고 돈으로 해결하고, 너무 싫었어요, 저는. 아, 그게. 물에 빠뜨리고 막 그런가? 네. 실수하니까. 자기가 하다가 술 먹고 하다가 뭐 이렇게 하고, 막 그러고. 그렇다면 1위는 대망의 최악 1위. 죄송합니다. 설마 한국? 아닙니다. 한국은 뭐 등수에다. 한국은 아니고요. 네. 인도. 인디아. 예, 인디안이 조금 힘들었어요. 저는. 왜냐. 중국 사람은 영어를 잘 못해서 컴플레인 하는 거 좀 참는데, 인도 분들은, 그리고 중국 사람하고 사우디아라면 돈을 써. 그래서 괜찮아. 인도는 돈을 안 쓰고 컴플레인을 하고 영어를 너무 잘하셔서 그냥 뭐든지 받아내시려고 그래가지고 조금 그거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인도 분들 좀 그러고 유럽 쪽에서 아시죠? 뭐 영국의 엘레간트한 프렌치 뭐 이렇게 뭐 센서티브 뭐
뭐 잉글리시 뭐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 게 약간 있어요. 그래서 호텔리어 제 입장에서 제가 그래도 힐튼에서 일했고 그리고 몰디브에서도 이렇게 일했는데 그때 뭐 제가 또 게스트하우스 매니저였었어요. 그래서 전 세계 손님들을 다 게스트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취향을 좀 더 알았던 것 같아요. 그러면 또 지니님이 뽑으시는 베스트 3위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정말 이 손님들 좋았다. 아, 손님들 좋았다? 네. 저는 손님들은 다 좋습니다, 여러분. 웰컴 투 지니. 진짜 다 좋았어요. 아, 순위를 나눌 수가 없어요? 나누고 싶지도 않고 다 좋았어요. 저는 진짜로 다 저랑 같이 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진상이 아니라 제가 진상이 아니고 그 사람을 반기면 모든 사람들은 다 내 편이 된다. 이게 저의 그 표어이기 때문에. 그래서 다이브비앤비는 그 1970년대 그 이렇게 머물러 있잖아요. 지금 다이브 쪽이 다 아직도 가면은 저기 뭐지 그 화이트보드에다 스케줄 적고 다 그래요. 어저께 제가 한 바퀴 다 돌았거든요. 윤지 씨랑 420km 전 제주도 전역을 다 돌아가지고 스탬프랑 다 들었는데 아직도 화이트보드를 하는데 다른데 뭐 OTA 플랫폼 지금 여러분들 항공권 다 호텔 숙박 다 어디로 하세요? 엑스페디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카약닷컴 뭐 스카이스캔 하지만 왜 다이빙만은 그게 없을까요, 여러분? 아무도 시도를 안 했어요. 저는 3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그 그냥 맨바닥에서 ERP 시스템을 직접 만들었고 그거를 가가호 가서 나 이거 좀 해주면 안 돼? 진짜 그때는 이런 것도 없고 그냥 PDF 파일 하나만 가져서 난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. 제발 나한테 가입을 해줘. 그래서 진짜 스팸 메일 엄청 보내고 그래도 안 왔어요.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, 여러분? 나 니네 인스타에 애프타이징 하면 안 돼? 나 여기 너희 하면 안 돼? 요즘은 그냥 나 이런 거 하니까 너네 가입할래? 그러면 할래.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350개의 컨텐츠가 지금 보유 중입니다. 보통 이런 플랫폼을 하신 분들은 컨텐츠가 문제인데요. 저는 이미 컨텐츠가 다 돼 있고 지금 프로그램만 지금 고도화를 시켜서 영문화랑 뭐 중국어랑 해서 투자를 더 받아가지고 직원을 더 늘려서 그걸 더 발전을 시키면 아마 다이빙계에서는 제가 최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유아 독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우리 윤지 씨나 우리 지훈 영훈 씨나 이런 분들이 다 저의 강사님이시거든요. 근데 이런 분들은 저 대신 근데 저는 이제 점점 늙고 이제 힘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. 언젠가는 머리 가 다 백발이 이렇게 됐으니까 저 돈 없어 이거.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 대신 코모도 여기 코모도랑 팔라우 좋아하니까 거기 보내고 여기는 산후 좋아하니까 라자한판이나 이런 데 보내는 게 저의 손에 소원이에요. 그래서 30대 정도의 이런 분들이 다이빙을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발판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쉽고 편안하게 다이빙을 접할 수 있고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되게 큰 활약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이가 느끼는 가장 큰 다이빙의 매력은 이것이다. 이렇게 약간 말씀 하나씩 해주시면서 오늘의 자리를 마무리할까봐요. 네. 네. 먼저 하시죠.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빙은 사람이다? 네, 다이빙은 사람입니다. 어떤 사람이랑 가느냐에 따라서 그 투어가 정말 바다가 형편 없어도 네. 사람에 따라서 그 투어가 즐거울 수 있고 네. 또 그 바다가 너무 좋아도 한 사람 때문에 다 망칠 수가 있어요. 맞아요.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 좋은 사람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맞아요 맞아요 지겨운데 술 먹고 전화하죠 그러면 지니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다이빙은 땡땡땡이다 다이빙은 평화다 평화 예 저는 원래 자살할 만큼 힘든 시기를 거쳤어요 IMF 막 지나고 그때 다이빙을 이제 가이드도 하면서 너무 시끄러운 세상에서 계속 살고 있다가 다이빙을 딱 했는데 고요인 거예요, 고요. 그 고요가 너무 좋았어요. 말을 안 해도 되는 거. 제가 말을 되게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말을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물에 들어가니까 그 자기의 숨소리만 듣고 그다음에 중성부력할 때 내가 그냥 서서히 떠있는 그 느낌이 그때 너무 사랑스럽고 특히 나이트다이빙 때 그 플랑크톤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아, 내가 우주에 떠있는 것 같은 있잖아요. 이렇게 맨마다 서 있잖아요, 우리는. 근데 거기서는 지구를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평화로움과 고요함이 저한테는 첫 번째 매력이어서 저는 모든 운동을 좋아합니다. 다이브 비앤비는 다이브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프리다이빙이나 다른 것도 다 앞으로 계속 발전시킬 거예요. 레포츠의 익스트림 뭐 플랫폼으로 이제 계속 나아갈 건데 뭐 디마켓도 하고 근데 저한테는 그냥 다이빙은 그 자체로 고요함과 평화로움과 그 다음에 뭔가 해야 되겠다는 오션, 블루 오션을 찾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. 그쪽으로 저만큼 전문가는 없잖아요. 뭐든지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 하면 언젠가는 될 거라서
이제 10년이니까 이제 좀 성공 좀 합시다 이제. 지친다. 네, 성공하실 거라고 네, 진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네. 네, 저도 다이빙을 하면서 두 분이 말씀하신 뭐 다이빙은 사람이다, 다이빙은 평화다라는 말이 정말 너무나 공감이 되는데요. 다음에는 또 물속에서 그런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싶고 그런 평화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. 네, 오늘 다비TV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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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뭐? 좆됐고. 좆됐다? 아! 다시 한번 해볼까 우리? 아, 네. 좆됐고. 좆됐고. 네. 좆됐고. 아! 감사합니다.